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5분 특강의 남진주 회계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부채 조정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유보 조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보 조정 항목은 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요, 조정하실 때 더욱 편리하게 반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유보 조정을 하시는 이유는 상속세법상 평가되는 항목들 중에서 별도로 평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에 의한다라고 상속세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에 의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에서 법인세법상 장부가액 으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유보 항목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평가 규정에 의해서 이미 평가를 한 자산, 예를 들어 살펴보신 토지와 건물이나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유보 항목 무시하시고 그냥 기존에 평가한 금액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평가를 다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배제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소충당금, 한도초과액, 퇴직급여 분야에 관련한 퇴직보험 예치금 보이고요. 그리고 지분법 손익 보이시고, 외화환산 손실, 대손채권 상각액,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각충당금 이러한 항목들 모두 기존에 이미 별도의 평가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유보 조정사항 반영을 해주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개발비 상각 부인액이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항목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아예 제거를 해라, 자산부채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예 조정이 불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자, 그럼 조정 대상 유보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타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부인액인데요. 기타 유형 자산은 제취득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감가상각을 너무 많이 해서 한도 초과액이 발생이 되어 있다면 그 한도 초과액 반영을 해주셔야 최종적으로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상차손 송금불산입액인데요. 위에 있는 감가상각 부인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 손상차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주식 감액손실 송금불산입액입니다. 지분율 10% 이하 분인데요. 투자주식 또한 지분율 10% 이하일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감액손실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부인액을 가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분법 손익 유보 잔액입니다. 이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지분법 손익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이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중큰 금액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분율 10% 이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분법 손익은 보통 20% 이상 지분율 가진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 유의적인 영향력 있는 다른 뭐 실질 영향력이 있다고 하시면은 10% 이하분도 지분법 손익 계상이 될수 있는데 지분법 이익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크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 반영하지 않으시는데요. 지분법 손실 발생한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유보를 가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미확정 비용 등의 송금불산입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 부채에 대해서 발생액을 기업에게 기준상 계상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감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은요, 상속세법에 따른 차액이 아니므로 전액 제거를 해주시되 이게 만약 5년 이상 채권 채무여서 할인 평가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보사항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보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